나는 무릎이 좀 안 좋으니까 깊이 안 앉고 약간 잔 코트처럼 살짝 해도 될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앉았다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 배동성 씨에게도 건강에 대한 고민은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와이프 만나기 전까지는 비염이 엄청 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늘 365일 세 끼니를 사 먹다 보니까 사실 혈관 건강이 별로 안 좋았죠. 고지혈이 좀 높고. 허리도 진짜 안 좋아서 디스크도 있고. 저는 또 협착이 3번, 4번, 5번이 좀 많이 병원에 입원했을 정도로 좀 협착이 좀 많고. 결국 허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 봤다는 두 사람. 도대체 상태가 어땠었나요? 요추 2번, 3번 디스크 내지는 요추 5번, 천추 1번 디스크가 뭐 퇴행성 디스크 내지는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4번, 5번 디스크가 거의 지금 닳아서 없거든요. 허리는 물론 무릎까지. 한 부위 관절 건강이 무너지면 전신 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관리했다는데요. 배동성 전진주 부부의 건강사전. 하체 근력 향상으로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실내 자전거 타기와 탄탄한 코어 운동으로 허리 통증을 한꺼번에 잡아라. 이거 들고서 이렇게 하니까 엄청 근육이 엄청 생긴다. 엄청 생기더라고요. 팔뚝살 빠질 것 같아. 그렇지. 부부끼리는 뭐 운동을 가르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운전도 그렇고 싸운다고. 그래서 같이 하면 재밌어요. 한 사람은 TV 보고 있는데 혼자서 운동하는 거 재미없잖아요. 근데 운동할 땐 같이. 여러분 운동 같이 하세요. 좋아요.